육기 훈련 수준인데? 제가 매일매일 유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죠, 유격은. 네. 아, 이걸 가지고 보자. 여기 하나 더 올려봐. 어르신이 올해 요새 어떻게 되세요? 올해 한갑입니다. 한갑밖에 안 보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니까 체력도 강해지고 또 정신력도 좋고. 아들은 아버지에겐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동업자입니다. 아, 저게 우리 아들이지만은 그 다시 따라가는 걸 잘못했지만 우리 아들만큼 이래는 그런 내가 자신 못했어. 사실 아버지에게 귀농은 아들이 없었다면 꿈으로만 남았을 거라는데요. 안 돼! 왜요? 다 깔아버려. 농사일이 어설프기만 한 아버지. 어리석 호두 다 까버렸어요. 네? 나였어? 아들한테 혼나지 않은데. 거의 매일매일이 오프로드. 오프로드를 다니고. 고약 좀 재줘. 고약 재줘. 아들이 아빠에게. 촬영 안 할 때는 뭐라 하겠어요? 아내 아빠 안 해준다고. 일하는 게 보약이라고. 아, 내가 아버지 것도 한 채 져드릴게. 아버지에겐 아들보다 귀한 존재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구래요, 여분? 엄마입니다. 카메라 좀 보세요. 아, 아가씨야. 아가씨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떤 분? 제? 세상에서 제일 어떤 분? 제일 이쁜 사람 여자입니다. 제일 이쁜 여자. 그리고 제일 복이 많은 여자. 제일 뚱뚱한 우리 엄마입니다. 달라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이쁜 여자예요, 착하고. 와. 아. 제일 복 많은 여자. 엄마가? 아빠가 복이 많은 거지, 보다 엄마가 복이. 수확한 호두들은 소비자를 만나기 전 곱게 꽃단장을 거쳐야 하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척척 이제 온 가족이 능숙한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매년매년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올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판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때 아들이 발견한 것은?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카메라 돌아가니까. 아들의 장난에도 어머니는 자신보다 호두 외모 관리에 바쁩니다. 예뻐. 깨끗이 세척한 호두는 물기를 바싹 말린 뒤 보관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양입니다. 호두가 많아서 호두 부자요? 아니면은 호두를 아들하고 같이 농사져서 호두 부자요? 환갑의 나이에도 젊은 아들 부럽지 않게 힘이 센 아버지. 아니 뭘 드셨대요 어르신? 어머니? 여기 산에 공기하고 호두 이거 먹고 싶은 거야. 호두 보시면 어떤 호두가 맛있다고요? 이렇게 이게 울퉁불퉁한 게 더 맛있어요. 맨들맨들한 것보다. 예쁘죠. 이게 뭐 뇌를 닮았다 부족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러잖아요. 호두. 호두 수확기인 가을에 식구들이 늘어나는 농장. 보시면 이런 맛을 느껴요. 이거 뭔 느낌이야? 이게 어떤 맛이에요? 이거 쉬고 자는 맛이에요. 아, 호두 따 먹을 수가 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예. 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야, 봐봐. 왜 다 똑같네. 한 제품이라고 한 게. 나는 엄마 말이야. 정말 똑같이 생긴 3대. 네, 똑같죠. 정말 닮았어요. 제1 공장하고 제2 공장이랑 공장은 아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수확철. 농사일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데요. 엄마 안 되나?
손자들이 벌써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농장에 욕심을 내나봅니다.